늘씬한 두 미녀 차혜련, 조한 씨가 올여름 색다른 공포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자, 영화 무희 촬영을 마치고 포스터 촬영을 하고 있는 두 미녀를 만나봤거든요. 아름다운 두 미녀 함께 만나보시죠. 올여름 여러분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무시무시한 공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뭐요? 뭐 지나간 것 같은데. 어머.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리플레이 들어갑니다. 뭐죠? 여러분 아주 색다른 공포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다시 나타난 귀신. 놀래야 되는데 너무 안 무섭다. 담당 PD입니다. 아, 이렇게 밝은데 귀신이 나타난 게 말이야. 저희 회사 얼짱 PD 네. 김지영 PD입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이쁘다. 올 여름을 책임질 두 명의 호러퀸. 100년 동안 잠들었던 공포가 조한, 차혜련 씨에 의해서 다시 부활합니다. 영화 무희의 주인공 우리 조한 씨, 차혜련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쩜 이렇게 두 분 아름다우세요. 깜짝 놀랐으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사랑합니다. 나오나요? 광채가. 안 나오네요. 영화 무희의 포스터 촬영 현장. 시선을 압도하는 소품들 앞에서 아오자이를 입은 한 여인이 해괴한 포즈로 사진을 촬영하는 동안 밖에는 때 아닌 급수차가 대령. 세트장에 불이라도 난 것일까요? 호스를 따라가 보니 급수가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밝혀지는데요. 포스터 촬영을 위해 마련된 이동식 간이 수영장. 찬물 속으로 입수해야만 하는 조한 씨. 차혜련 씨의 낯빛도 차가워 만집니다. 오. 김이 좀 나에 있을 것 같은데. 요령을 피워보지만 단번에 거절. 걱정이 너무 심해서인지 얼굴에도 확 표가 나는 것 같죠? 지금 분장을 한 거죠? 핏대를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핏대를 올리셨는지. 무슨 일 때문에 핏대를 올리셨니, 에멀리? 두분다 내면적인 공포라고 하나요? 제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뭐가 씌었는지 약간 모르는.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차디찬 물속으로 들어가는 조한 씨. 차혜련 씨가 그 뒤를 따르는데요. 엄살만 늘어놓던 그녀들이 본 촬영에 들어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정몰입을 하는데요. 겁에 잔뜩 질린 듯한 조한, 차혜련 씨.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에서는 더욱 세고 세고 섬뜩한 공포를 분출하니 역시 호러퀸다운 포스가 느껴지죠. 멋지다. 영화 무희는 죽음을 부르는 초상화 무희를 둘러싼 저주와 비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호기심 많은 소설가 윤희와 그녀의 친구 서연으로 분한 조한, 차혜련 씨가 그 비밀의 중심에서 극대화된 공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엄마는 뭐예요? 지금 멈추지 않으면 무희의 저주는 계속될 거야. 이민간 역할이라면 베트남어도 잘 하시겠어요? 어떻게 많이 배우셨나요? 그냥 아주 조금씩. 그래요? 네. 그럼 저랑 어떻게 프리토킹 한번. 예. 엉잘? 엉잘? 까만. 엉잘 까만. 나 까만. 너 까게? 꿈꿨지. 정말. 연락 뻥따이. 예. 태야. 어떻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 그러니? 보자. 그거예요. 우리는 뭐 빨리빨리 이런 거잖아요. 얀얀 뭐. 밥 주세요. 얀얀 껌. 밥이요, 껌. 추위도 잊은 채 포스터 촬영은 계속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다른 포즈와 분위기로 사진 촬영을 하는 조한, 차혜련 씨. 감정 좋고 표정 좋고 가만히 보고 있어도 뼛속까지 공포감이 전달되는 것 같죠. 안 추우세요? 나 혼자 빠져서 너무 억울해요. 이런 식으로 빠뜨리세요. 같이 죽었다 끝나면. 지금 한번 넘어뜨리세요. 괜찮아요. 어머. 괜찮죠? 네. 왜 그래? 원래 이런 캐릭터 아닌데. 왜요 언니? 왜요? 아니 언니한테 이렇게 잘하시는데요. 이런 씨가. 왜요? 왜 이러세요? 어머.
평소에 교환 씨가 많이 괴롭히시나 봐요. 아, 저 어머나, 선배님이라고 또 막 아, 선배님. 어머나 진짜 왜? 어머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진짜 아니에요. 아유, 좀 후배들은 그만 괴롭히시고 그러세요, 교환 씨. 억울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교환 씨. 급기야. 아무도 없네요. 교환 씨 편이. 가주세요. 다들 동작 못하셨어. 얘네 씨 합격증 말 좀 해. 나한테 어머 빨리 말해. 거짓이에요. 벼락 끝에서 구세주가 나타나니 딱 걸리구만 차혜련 씨. 에이그 끝났네. 딱 걸렸네요. 네? 자, 진짜 하자. 같이.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내 네, 이럴 줄 알았어. 내 한두 번 속냐고. 내가 바보도 아니고. 맨날 나만 속여, 맨날. 아니, 왜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까부터 계속 저를 속여먹어요. 뭐 공포도 그런 표정도 그렇고.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아, 나 미치. 아, 그럼. 공포영화 촬영 중에는 항상 이 무서운 얘기들이 뒤따라오잖아요. 감독님이 귀신을 보셨다고. 감독님이요? 네, 그래서 저희 베트남 숙소에서 스텝인 줄 알았는데 스텝이 이렇게 분명히 나간 걸 자기가 확인하고서 딱 뒤로 돌아왔더니 그 스텝이 이렇게 신발을 신으려고 이상한 자세로 이렇게 벽에 붙어있더래요. 막 이런 거 되게 체험하시고 그리고 저희 심지어 저희 베트남 갔을 때는 우기가 아니었어요. 건기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오픈 세트를 지었어요. 베트남에다가 그 세트에서 촬영을 할 때마다 바로 이때!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저희 담당 PD인데 아까부터 계속 귀신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냥 서 계세요. 괜찮아요. 예. 깜찍하시다. 별로 신경 안 쓰세요. 방송은 보이셔야죠. 아니, 머리로 가리는 게 나아요. 그게 서 계시고요. 이 상태에서 인터뷰는 쭉 계속되니 솔직히 공포 영화 찍으면서 무서운 귀여워요. 그분 어떻게 공포 영화 방송을 위해서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분이 굉장히 얌전하신 분인데요. 참, 저분 계속 저렇게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저거 누가 시켰나요? 귀신이 꼭 한번 되고 싶었던 담당 PD 홀로 귀신 연기에 심취한 나머지 주인공들이 심각하던 말건 혼자만의 세계에 푹 빠지니 그녀의 노력을 부디 어여삐 봐주십시오. 아, 지금 얼굴 안 나온다고 너무 연연하시는데요? 너무 귀엽다. 우리 YTN 스타에 꼭 필요한 인재예요. 겁 되게 많아요. 이건? 예. 아, 예. 아, 이거 하지 마요. 예. 즉석에서 편집도 해주세요, 저희 PD가. 예, 이건 안 할게요. 정말 웃기다. 예. 어, 나 이런 처음. 어떡해. 어, 굉장히 점잖게 옷도 입고 점잖게 생기고. 저 정말 예쁘게 생기셨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 한 번. 예, 자, 예쁜 얼굴. 너무 예쁘세요, 진짜로. 예, 너무 청순하셔가지고. 검색어에 뜨는 거 아니야? 귀신 PD. 세 달 동안 베트남에서 찍고 왔어요. 베트남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좀 색다른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초상에 관련된 저주 이야기입니다. 7월 달에 지금도 서 있는 거죠? 극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스타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영화 무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